자, 오늘 특별한 순서로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글로벌 X라는 ETF 운용사가 미국 뉴욕 현지에 있죠. 미래에셋에서 인수를 해서 아마 글로벌 ETF 마켓에 아주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글로벌 X라는 회사는 저도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테마에 관련된 ETF가 굉장히 강한 운용사라고 합니다. 지수 ETF보다는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테마에 관련된 ETF를 주로 이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테마들 그리고 개별 주식들에 대한 관점도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Head of Research and Strategy 그러니까 리서치와 전략 쪽 대표를 맡고 있는 제이 제이콥스를 저희가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기술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미국 뉴욕 현장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X의 리서치 및 전략 헤드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 제이콥스 씨를 연결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동시통역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저희 그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 제이콥스 씨. Thank you for having me. It's a pleasure to be here.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자, 먼저 제가 드릴 질문이요. 최근 미국 시장에 그 제이 제이콥스 씨 같은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화제를 두고 얘기하는 주요한 이슈들 몇 가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Well, I think the first major 생각에는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의 주요 문제는 아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똑같은 이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문제이겠죠. 모든 것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 실업률과 같은 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 생활 패턴, 생활 양식 모든 것들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냐 아니면 좀 더 이 원래의 보통 이 노멀한 시대로 나아가는 경제 활동이 가능하냐라는 거에 있어서의 가장 주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서 느끼시는 코비드19에 대한 그 미국 그 국민들 혹은 투자자들의 생각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Well, I think they're thinking 제 생각에는 사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미래 경제를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의 경제와는 달라지겠죠. 전문가들도 일명 뉴노멀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즉, 이 경제 재개 로 뉴노멀 시대로 가는 이런 이 환경 자체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더 많이 화상회의를 하고 여행도 또 적게 하고 또 재택근무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상점을 방문하기보다는 또 집에서 영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죠. 대면 회의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인 활동을 봤을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는 굉장히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11월 3일이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을 뽑는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연 누가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것이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제이 제이콥스 씨의 전망도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ell, these two candidates are very different. 지금 두 대선 후보가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제 외교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코로나19 환경, 즉 대책에 있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환경, 또 조세 환경, 다양한 부분에서의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즉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또 사회적인 환경도 많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측컨대 굉장히 많은 즉 11월 대선 이후에 시장에서는 많은 취약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어떤 예측성이 없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계속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11월 대선 이후에 많은 또 취약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봤을 경우에는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다시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내수 경제에 더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국제협정이라든지 무역보다는 내수 경제에 좀 더 집중을 갖춰서 가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 저희 예측이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뭐 기술 이런 역시 기술 혁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one of the interesting areas to focus 생각에는 인프라 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인프라 개발 부분이야말로 사실 정말 미국 전역에서는 뿌리 깊은 이 투자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60세로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는 이미 이 부분에서 많은 또 경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공항을 재건축한다라든지 이런 인프라 시설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직업들도 많이 일자리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10년 이내로 봤을 경우에는 인프라 개발 혹은 이 건축으로 인해서 이 전에는 미국 경제에 위축되었던 좀 더 인프라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도요, 이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그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인데요. 이틀 전이었죠. 테슬라 데이, 배터리 데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가, 아, 별게 없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망하고 또 관련된 주식들도 또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현지에서 느끼시는 테슬라 또 테슬라의 배터리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Well, I think there was a little bit of 생각에는 사실 예측에도 불일치, 즉 서로 이견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굉장히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변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이런 긍정적인 추세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 좀 더 저비용 배터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서로 간의 이런 예측이 너무 다르고 불일치된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견이 맞느냐 잘못됐느냐라기보다는 이 배터리 자체에 좀 더 주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터리 자체가 저비용으로 되고 또 지난 10년간 비교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 지금 뭐 전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기자동차의 투자로 인해서 이 출시로 인해서 이제 90%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전통적인 전례적인 엔진에 비해서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점차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기 배터리가 굉장히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약 4만 달러 아니면은 뭐 6만 달러 정도다라는 굉장히 고비용의 배터리다라고 한다면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과연 내년에는 혹은 2만 5천 달러로 좀 이것이 내려오느냐 아니냐라는 그런 비용에 대한 추세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전기 자동차 전자 제품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에서는 뭐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했다가 또 속도 많이 상하고 계속 그래서 이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는데 미국 현지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요? Well, I think people see Tesla as one of 생각에는 테슬라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굉장히 좀 더 이런 와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즉 기술 업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네. 사실 그 전에는 그 이전에 가게 되면 이 전기자동차 혹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의 많은 그런 개발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GM이라든지 BMW 같은 이런 다양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하는데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또 중국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런 각광을 이 시장에서는 자동차 시장에서는 받고 있지 않죠. 그래서 테슬라는 굉장히 와해적인 파괴적인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 봤을 경우에는 테슬라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배터리 제조사이자 또 트럭 이런 제품을 만드는 또 제조 기업이자 네. 굉장히 전체적인 이런 이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많은 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이 테슬라라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산업을 이끄는 즉 하나의 단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죠. 네. 자,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10월이 시작돼서 4분기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연말까지 세 달이 꼭 남는데요. 미국의 시장의 관점에서 연말까지 어떤 시장을 예상하시는지요? Well, it's very challenging, as I said. 굉장히 예측, 전망하는 것이 도전적이죠.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불확실성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신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백신을 제대로 저희가 잘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네. 안전한 방안으로 이것을 잘 배포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는 또 대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대 50 누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쟁점 때문에 굉장히 미국 시장을 연말까지 전망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당연히 이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많은 또 미국 시장의 전망이 좋은 것들도 있겠는데 바로 그것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에서 특히 재택근무를 하든 아니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든 아니면 화상회의를 하든 어디서든지 굉장히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경우에는 사실 미국 대선 결과나 코로나19와는 상관없이 이 부분은 굉장히 각광받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을 좀 두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말까지 미국 시장은 그 크게 상승하거나 뭐 크게 하락한다기보다는 미국 대선까지는 일단 미국 대선을 기다리면서 소강 상태가 될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시는 것 같네요. Well, markets do not like uncertainty. 네, 시장은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코로나19 자체도 또 미 대선 자체도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이렇기 때문에 재정정책 지원과 통화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 또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사실 미국 정부가 혹은 미 의회가 좀 더 약 수조 달러에 달하는 이런 또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라는 네. 것도 가장 큰 요인으로서 시장에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하신 경기 부양책의 여야 공화민주당의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Well, that's going to be a challenge because right now 굉장히 또 어려운 또 답변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공화당과 민주당 자체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대법원의 입장도 봤을 경우에 너무 즉 민주당과 공화당 자체도 너무나 양극을 보이고 있는 이 당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다 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워싱턴 중에서도 뭔가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데 이렇다 할 만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이 재정 정책 지원도 굉장히 낮은 양상입니다. 네. 자, 어쨌든 코비드19 이후에 우리 투자의 모든 관심은 뭐 모두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관심이 언택트 수혜주들에 대해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다가 조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요. 이게 거의 빅테크하고 이제 거의 같은 범주에 있는 주식들이라서 이 언택트 수혜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Sure. Well, so there's a few different stages of the COVID-19. 코로나19에 굉장히 다른 단계들이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말이죠.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네. 지금 화면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 현황은 경제 리오프닝 시대입니다. 전에는 언택트 시대였죠. 네. 그리고 지금 현황은 언택트 시대와 뉴노멀 시대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머물고 집에서 근무하고 재택근무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더 제한을 두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있죠. 그런데 뉴노멀 시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전에 비교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야외 활동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저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사실 이 언택트 경제에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e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이 게마 팀 관련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대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든지 e스포츠를 하는 또 양상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아마 지금 언택트 시대가 계속되는 한 또 그런 활동 지속되는 한은 계속해서 이 주, 즉 이 수의 지속 테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집에서 혹은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계속 집에서 게임을 많이 즐겼고요. 또 e스포츠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e스포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새로운 산업으로서 더 큰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언택트 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시간 지날수록 더 빠른 양상을 추세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리오프닝 시대에는 그러면 경제 리오프닝 시대들. Sure, that's a very important question.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희는 이미 경제 리오프닝 시대를 전에, 즉 코로나 이전의 경제의 상태로 가는 것과 그리고 다시 좀 더 사람들이 제대로, 즉 다시 말해 뉴노멀 시대로 가기 위한 그 균형을 맞추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시 사무실로 복귀를 하는 것, 아니면 또 학교를 다시 재개방하는 것, 다양한 부분에 해당 같은데요.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앞으로 두 발걸음 갔다가도 한 걸음 또 뒤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많은 또 영역들이 또 봉쇄가 되었죠. 폐쇄가 되었죠. 학생들은 또 집에서 그렇게 또 원격 또 수업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의 이런 유일한 어떤 특징을 봤을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 이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별로 간다라기보다는 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여러 가지가 같이 겸비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사람들의 안전을 더 많이 중요시할 거고요. 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 특히 유연성과 사람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든 재택근무를 하든 또 학교에서 또 수업을 받든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든 사람들의 생활 관에 있어서도 안전성과 유연성을 좀 더 중요시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테마 뭐 일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몇 가지 테마를 더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Sure. Well, there were multiple themes that 굉장히 다양한 네, 테마가 있죠. 특히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 e스포츠 수혜주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디지털 인프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성을 갖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또 상호 연결을 어디서든지 가능케 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PC를 통해서도 로그인해서 이메일 보내고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세일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한다라든지 사실 어떤 기기로 어디서든지 가능케 하는 이 바로 이 테마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했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나중에는 집에서 근무하다가 또 그다음에 다시 또 사무실을 근무했다가 여러 가지 좀 변이성이 이 근무 환경에도 나타나겠지만요.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 자체를 또 기업에서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줌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각광을 받지 못했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줌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줌에 많이 익숙해져서 계속 이동하는 시간에도 또 줌으로 또 접속을 하고 이제는 이동 중에도
핸드폰으로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이 생활 양식에 또 시스템, 기업 시스템에서 내재가 되었느냐라는 걸 봤을 경우에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전으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될 만큼 많은 저희 경제 환경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많은 이제 테마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 기업들 말고 조그만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글로벌 X에서 이 테마에 관련된 ETF를 많이 출시하고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마에 관련된 ETF를요. Sure, absolutely. So 일단 ETF, 상장 지수 펀드다라는 것은 기업, 전 세계 기업들이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이라든지 BDO를 출시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같이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가능하게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펀드 되겠죠.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IPO라든지 아니면 또 최근에 또 나온 여러 가지의 이런 중소기업들도 같이 ETF, 즉 상장 지수 펀드에 같이 투자할 수 있고 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글로벌 X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특히 소프트웨어에서 뭐 헤이퍼스케일러라든지 특히 인터넷 자체, 인터넷 기술에서의 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ETF를 통해서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 산업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외에 다른 ETF가 있으면 더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더 있는지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Sure. So 네, 물론이죠. 저희가 지금 초점 맞고 있는 것은 특히 경제 재개 시대에 있어서는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이런 지금 환경에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와 또 원격 진료, 즉 이독이라고 하는 EDOC라는 혁신 기술 테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ETF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원격 의료 기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화상 회의를 통해서 환자와 의사가 같이 이렇게 진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또 헬스케어 부분에서 있어서는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고요.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기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 헬스케어의 자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접속을 하면서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하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좀 더 효율성을 좀 더 갖춰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부분에서 많은 영역에서 헬스케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컨대 뭐 이 제약사 혹은 제약업체 입장에서 이 새로운 처방전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혹은 이 환자 입장에서 새로운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처방전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상세 내역들을 체크를 해서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헬스케어의 이런 절차와 이것을 더 편리하고 더 효과적인 절차로서 환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저희 원격 진료 서비스입니다. 네. 제이 제이콥스 씨가 사실 자료를 만든 걸 저희가 이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이 자료를 저희 투자자들, 고객들에게 오픈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볼 수 있게 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한번 여쭤봐 주시죠. Of course. Yeah, that would 물론이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거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뉴욕의 최신 뉴스라든지 혹은 ETF 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저희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께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다고 전해주십시오.
Thank you very much. It was a pleasure to be here.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모든 이제 건강 유의하시고 네, 안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Jay Jacobs. 네, Jay Jacobs 대표님, 감사합니다. Okay. 계속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